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에 있는 자그마한 참외농장 할 만한 땅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참외하우스가 한동, 두동, 석동, 넉동 작업장까지 있는 요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매매가 되면은 하우스는 철거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임대차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주분께서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우리 땅 인근에는 공단이 포진되어 있고 마을을 지켜주는 고목나무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참외 따다가 더우면 저 밑에 고목나무 가서 쉬시도 되겠다. 자, 일단은 우리 땅 현재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잘 보셨는지요?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한동, 두동, 석동, 넉동 요 감나무가 서가 있는 땅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집 개들은 점잖네. 조용하잖아. 자, 도로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땅이 나중에는 우리 땅은 도로에서 내려가면서
포장 공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참에 따가지고 올라올락하면 힘들 것 같아. 지금 제가 걸어서 내려가잖아요. 이곳에 나중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자, 참에 한 동, 두 동, 석 동. 요 작업장도 맞습니다. 요 넉 동. 자, 임대차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해 줍니다. 철거 조건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참외 하우스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괜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9m 파이프 지금 넉동 정도 하고 있는데요. 11m, 12m 파이프 아마 석동밖에 안 나온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땅은 제가 서가 있는 부태가 저 끝까지 약 70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30m 정도 됩니다. 전기는 지금 전기가 있나? 전기가 안 보이는데 일단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거닐고 있는 이곳은 나중에 포장공사를 해야겠다는 거. 그리고 이 도로로 지금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거든요. 나중에 농막 놓고 상수도도 인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읍내 가깝고 그리고 이쪽 들판이 또 참외 경작지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조건 좋고 수량 좋고 또 풍수에 걱정 없는 그런 위치의 농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오늘 성주읍 학산리에 있는 참외는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도 멋진 매물, 참외 매물 많이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하우스 넉동 작업장은 철거 조건부 매매입니다.